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자의 인권 선교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개최한 심포지움의 발제자로 참석한 천안산림교회 최영목 목사는 복음의 진실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마땅히 노동자의 인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한국교회는 그 역사 안에 인권 선교의 귀중한 유산을 이어받고 있음에도 오늘날 인권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며 기독 청년 전태일의 절규를 다시 듣고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